네, 안녕하세요. 랩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 랩입니다. 굴레인. 어렸을 때부터 뭔가 활동적인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. 돋보이고 싶은 그런 뭔가 그런 기운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, 저 15살 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크리스 브라운을 처음 접하게 됐고, 그걸 보고 좀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. 뭔가 뭐랄까, 이게 뭐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니라, 그냥 내가 자고 일어나면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동경을 했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매일 보게 되고 비슷한 자료들을 계속 찾게 되고, 그러다가 이제 좀 춤도 따라 추게 되고,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그 흑인 음악과 문화와 어떤 패션 뭐 이런 춤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고 관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우연한 기회에 제가 혼자서 춤을 추다가 학원에 가서 수업을 받아보기 시작했고, 그렇게 두 달 정도 했었을 때 우연한 기회에 어떤 이제 주변 사람의 추천으로 JYP에서 그때 당시에 공채 오디션이라는 걸 진행했었는데, 제가 춤을 배우기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이 오디션에서 1차적으로 30명을 뽑는 어떤 단계 통과를 한 거예요. 그렇게 30명이서 공연을 준비를 해서 그 안에서 또 등수를 뽑아서 이제 연습생이 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오디션이었는데, 그때 당시에 한 달 좀 넘게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혼났어요. 사실 뭐 두 달 정도 배우고 그런 경쟁률을 뚫을 만한 실력이 실질적으로 없었던 것 같고,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혼나고 하면서 되게 뭔가 저 스스로 되게 그 이후로 객관적이어진 것 같아요. 내가 나를 계속 더 남이 봤었을 때 어떨까를 알고 행동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, 나 혼자 취해서 나 너무 잘해, 나 진짜 너무 멋있어 이런 생각보다도 자신감은 너무 필요하지만 혼자 착각하지 않으려고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오디션 떨어지고 나서 뭔가 저 스스로를 만드는 거에 대해 더 큰 의의를 두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아직 내가 좀 준비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, 제가 뭐 그 오디션에 떨어졌다고 실망하고 뭐 무너져서 뭔가 꿈에 되게 타격이 있고 이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모습이고 싶은 거에 대한 간절함은 있으나 그 기회 자체에 대해서 엄청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랄까요? 오히려 더 좋은 경험이었죠.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. 뭐 나이를 더 먹었을 때, 아, 나 더 놀았어야 되는데, 나 너무 이런 거 못 해봤는데, 이런 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은 있어요, 사실. 근데 그냥 제가 작업하길 선택했고, 미래를 준비하길 선택했고, 내가 내 어떤 음악들과 커리어를 만드는 걸 선택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서 사실은 후회하면 안 되죠. 네. 다양한 얘기가 있잖아요. 한국 음악 시장은 너무 빠르다, 너무 소모적이다, 음악이 너무 다 패스트푸드처럼 지나가고 예전처럼 오래 기억에만 남는 음악이 없다, 뭐 이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한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음악 시장이 뭐 어떻게 변하고 이런 흐름에 대한 것들에서 생기는 아쉬움들은 음악 시장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. 이거는 그냥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의 문제예요. 뭐 K-POP을 사랑하는 사람들, 힙합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, 다들 그들한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. 그들의 삶의 일부고,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, 어떻게 보면 힐링을 할 수 있는,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요소란 말이에요, 음악은. 근데 그게 있으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. 세상이 너무 치열하고, 많은 뭐 음악인으로서 음악 이렇게 소비해 주세요, 음악을 왜 이렇게밖에 소비 못할까, 왜 우리의 문화 수준에 대해서 막 논하고 아티스트들이 그런 거에 아쉬움을 갖고,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그 소비자들한테 있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 음악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
전 어느 순간부터 들더라고요. 많은 사람들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잖아요.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. 그 자체는 좋은 거죠. 근데 그게 어떤 쓰임새로 사용될 수 있냐, 어떻게 이 음악들이 사랑받을 수 있고 오래오래 사랑받는 음악이 될수 있냐. 근데 그런 음악은 결국엔 꼭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근데 확실히 시장이 많아진 거는 분명하고, 그러다 보니 물량이 너무 많고, K-POP이 발전하면서,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힙합이라는 시장도 발전하면서, 많은 아이돌이 생겼고, 많은 힙합 아티스트가 생겼기 때문에, 그만큼 이런 물량이 많아진 거죠. 음악에 대한 컨텐츠들이.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. 그 중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, 아티스트들이 되기 위해서 아티스트들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, 소비자들은 좋죠. 들을 게 많으니까 선택권이 많아지고. 대신 그걸 걸러내기가 힘들 수 있겠죠. 너무 소모적이고 라이트한 것들 때문에 시장이 너무 별로여진 것 같아. 구려진 것 같아. 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, 근데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, 그리고 그걸 정말 정당하게 행복하게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장르적으로는 뭐 재즈 뮤지션, 인디 뮤지션, 힙합 아티스트, 케이팝 아이돌 너무 많아요. 너무 많고 밴드도 많고. 하지만 사람들이 거기까지 장르의 다양성을 원하면서 과연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관심 갔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만큼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냐, 거기에 돈을 쓰고 소비해줄 준비가 된 팬이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의문이 드는 거죠. 뭐 아이돌들은 다 똑같아 보이고 싫다, 막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럼 본인이 좋아하는 뭐 본인이 되게 수준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 음악과 문화를 위해서 얼만큼 신경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, 그 사람들이. 그렇게 따지면 아이돌 팬덤, 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문화와 음악을 위해서 열정적인 사람들, 그 사람들이 더 훨씬 시장에 도움되는 감사한 사람들이죠. 힙합이든 재즈든 뭐 인디 뮤지션이든 본인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관심 있는 부분에 그만큼 열정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많이 권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? 그래야 장르적으로 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게올수 있다고 생각해요. 사실 그루블린 설립한다고 제가 힙합 레이블을 만들어서 할 거라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걱정을 했죠. 그게 뭐다 반년도 안된 얘기잖아요. 사람들이 내가 나 이런 거할 거다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주변의 걱정, 시선. 뭐그 말을 듣고 제가 그래 이건 좀 아니다, 힘들 것 같다,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라는 모습이었으면 항상 그냥 그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겠죠. 제가 달라지려면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게 저는 회사를 만드는 거였고, 그걸 통해서 힙합 아티스트로서 꿈꾸는 것들을 해나가고 성장하고, 그리고 또 그런 움직임과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재능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고, 그게 어떤 멋진 집단이 되었을 때그 자체가 이 문화와 어떤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라고 생각해요. 더 많은 사람들과 그걸 즐기고 행복하게, 치열하게, 멋있게 해보고 싶어서 저는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살면서 많이 생각하는 건 꿈너머의 꿈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. 항상 뭔가를 꿈꾸고 사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. 거기에 다가갈수록 재밌고, 다가가도 계속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있고. 그래서 지금까진 그랬어요. 나중엔 없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이게 전 재밌어서 행복하고, 그걸로, 그게 저를 움직이게 하니까, 네, 그게 제 어떻게 보면 슬로건이에요. 우선 10년, 20년 후에 그루블린의 모습을 저는 뭐 상상을 많이 하는데, 가장 구체적으로 롤모델을 뽑자면 저희가 그리고 있는 미래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그린 거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림인 거니까, 누가 해놓은 거는 결국 조금씩 차별점이 생기고, 저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한국 시장의 아쉬운 점? 이런 거 전체에 어떻게 보면 제가
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문화에 소비하고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움직임일 것 같아요. 흑인 음악을 동경하고 그 기반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루블린의 회사 이름 뜻처럼 저희는 동양인이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저희 것들을 많이 구축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고 완벽히 유니크한 뭔가 저희 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문화에서 파생된 저희 그루블린의 어떤 움직임들이 역으로 또 세계화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이죠. 네. 그런 경계를 뭔가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게 저는 다 잘 하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. 뭔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어떤 결과물로 만드는 과정이 재밌고 내고 나서가 재밌고 그걸로 무대를 하는 게 너무 재밌는 사람이라서 어떤 때는 되게 진짜 뭐 대중들이 즐겨 듣는 유형의 음악이 아니어도 제가 하고 싶으니까 낼 수 있는 거고 대중들이 즐겨 듣는 음악의 유형도 제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다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만 나는 대중적인 아티스트가 될 거야. 나는 진짜 매니악한 힙합 아티스트가 될 거야. 이런 분류를 하기보다는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저도 그냥 도전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냥 저는 근데 좋게 항상 생각을 해요. 뭐 힘든 순간 최선과 최악을 동시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듯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. 이게 잘 안 풀렸었을 때에 대해서는 너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잘 됐을 때에는 그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는 생각하기 나름이고 사람들이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건 결국 본인을 되게 가슴 뛰게 하고 진짜 움직이고 싶게 만드는 것들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게 어떤 결과가 됐던 그 과정 속에서 혹은 결과물 속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. 어떤 가능성도 다 있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고 그거에 있어서 충분히 움직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실제로 좋은 움직임을 갖고 좋은 영향력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귀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. Cheers to what's next.